귀여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다 놀래는 거야? 아니! 멀티 사장. 잘 편집해줘요. 또 이렇게 악말 편집하지 마. 저 진짜 너무 멋있다고. 안녕하십니까. NCT스 의아수 이재원입니다. 아, 제 프로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신체 조건은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배우 키로 워너비가 150. 키가 좀 틀리잖아요. 어디서 꿀리지 않으려고? 미국 같은 데 가면 꿀리지 않으려고. 진짜 외국인 선수 보면 꿀려. 골격이 틀리잖아요. 193 키 좀 더 크면 그래도 골격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체지방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근육량만. 그러면 103이 하는 거죠. 언제도 원크 원기다 써야 돼요? 아, 그래. 그니까 쓸게요. 워너비는 잠비. 이실 빅보이 한번이요. 아주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좀 더 멋있고 싶어가지고 이제 워너비니까 더 멋있게 잠시 빅보이가 되겠습니다. 저 다음부터 귀엽다 생각하면 하면서 그냥 샤워하고 나왔을 때 멋있다 그거만 한 거 할 때 있지. 아주 웨이트 많이 하고 몸을 지금 화나 있을 때 보면 괜찮다 이 생각 그때 한번 하지 그런 거 아닌 이상 괜찮아. 감사하죠. 귀엽게 봐주시는데 근데 귀여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 팬들이 이렇게 잠실 빅보이 잠실 빅보이 할 거는 이게 저도 모르게 빅보이? 원래 항상 저 어렸을 때는 최기섭 선배님이 빅보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멋있다 했는데 저도 거기서 잠실 빅보이라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 빅보이가 워너비. 성격? 현재 온순함. 온순하진 않은데 솔직하게. 아 그러면은 순수함. 워너비? 섹시함. 순수하니까 뭔가 착해 보인다? 현재는 착한데 나중에는 야구 잘하면서도 착한데 또 멋있고 섹시하다 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지금은 제일 섹시가 있는 건 홍창기죠. 창기형. 야구 잘하고 착하고 멋있잖아요. 창기형. 직업이요? 직업 야구. 워너비 건물주. 현수형 제 롤모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수형 보면은 리더십 세고 그리고 선수들 이끌어가고 후배들까지 막 챙겨주는 그게 멋있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주장이 되면 저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거기에 또 건물까지 있다. 와 그러면은 베스트죠. 양재 이제 스크린까지 갈아오면 이제 광고비도 받으니까. 뭐일 것 같아요? 저 INTJ. 네, 아이예요. 저 완전 내성적이에요. 아니 말하고 물어보면서 왜 안 믿어. 동기들도 왔을 때도 그게 막 엄청 와 반갑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이러고 후배들도 왔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뭐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후배들 왔을 때도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낯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의아수 초등학교 때도 의아수 했고 중학교 때 의아수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동기가 이제 시합을 못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일로 봤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2학년 때까지 일로 보다가 아 외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학년 때 아예 외야수로 바뀌었죠. 감독님 권유로 외야수 아예 계속 해라 해가지고 그때 3학년 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했고 중학교 때도 했는데 수스랑 이제 타자랑 상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던지는 공이 안 타맞고 막 그러길래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 투수 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투수 안 했죠. 살짝 그걸 조금 후회돼요. 투수를 했었으면은 그래도 한 140 이상은 145는 던졌겠다 하면서 지금 던지면 140 이상은 나오죠. 근데 제구가 없지 이제 난사하지 막 포수가 여기 있는데 막 여기 던지고 그랬어요. 건물주 사장. 건물주에도 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 말고 사장 워너비 포지션이 나 건물 딱 들어왔는데 막 직원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딱 이렇게 왔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집 가고 이렇게. 마커룬 포지션? 막둥이. 영빈이만 막내가 아니지. 저도 막내고 아직 어리니까 제일 많이 움직여요 저. 마커에서 앉아있기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뭐 이제 단상 같은 거 지저분한 거 있으면 청소하고 빨래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오면은 날라야 되고 그런 게 막둥이죠. 커피를 사야 되는데 울더라고 막 더럽다고.
내가 사줬어 그래서. 그러니까 울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찡찡거렸죠. 아 이거 어떻게 좀 싸게 안 싸게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커피값이 좀 저 지금 제 위치에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안 샀겠어요. 저 많이 샀어요. 한 네 번 샀어요. 다섯 번째인가? 그때는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막 찡찡거리다 현수님 그거 보고 내 카드로 하라고 답했는데 나중에 나도 그 선배가 돼야겠다. 그런 선배가 돼야겠다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거 세레머니 아니고 안에서 그렇고 샵 들어가기 전에 할팅하는 거 그걸 한 번 안 들어갔고 아무튼 3루타를 치고 아니 2루타를 치고 3루까지 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안타를 쳤잖아요. 안타를 기록이 안타인데 거기서 저는 죽어가지고 세레머니 이거 안 했죠. 죽었는데 세레머니 이상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커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이것도 커피구나 그때 그렇게 걸렸었죠. 그쵸 야구는 안 하니까 안. 락커룸 포지션? 워너비? 그냥 뭐 시간이 지나는 대로 많이 먹으면은 그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잘 사주는 선배 이렇게. 어? 취소 지우게 돼요 이거? 맛있다. 잘못 썼어. 제 장점이 지금 현재? 뭐 어떤 거 야구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쵸 야구를 하면 재미없어. 저도 야구를 하면 재미없어. 아 재밌는 게 뭐가 있지 장점. 착한 맨 스윗. 아 스윗하다 이렇게 너무 많은데 문 열고 나갈 때 뒤에 사람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문 이렇게 열고 나가요. 계속 기다려주고 나가요. 그럴 때마다 어? 나 착하다 이러는 생각 들고 지금 다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컨셉 축하잖아요. 컨셉 아니고 그냥 내 기준에서 스윗하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스윗해요 그냥. 오너비?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뭐 여자를 막 좋아한다며요. 근데 나쁜 남자가 어떤 나쁜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쁜 남자를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워너비. 나쁜 남자요? 아... 현수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지 되게 그게 마음이 깊어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참 후안이 부럽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잘 편집해주고 또 이렇게 악마 편집하지 말고. 많은데? 엄청 많은데? 박하랑 산지 드라마 보기. 저희 집 강아지 완전 귀여워. 저희 집 일단 강아지는요 되게 작고 귀여워요. 되게 허옇고 말티즈인데 성격 있고 그냥 귀여워요. 너무 순둥순둥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순둥순둥한 면에 속 내면 안에 좀 악마가 있어요. 자기 산책 안 시켜주면은 제 침대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방면에 딱 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격하게 반겨주는 게 저희 집 강아지 박하가 막 숨도 안 쉴 정도로 할 때까지 막 격하게 반겨주고 너무 이뻐요. 그거죠 뭐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강 바라보면서 밥 먹는 거. 워너비 한강뷰. 머리 만지는 거.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맨날 또 이렇게 내리고. 습관에 워너비가 있나? 뭐가 있지? 있다. 보이는 쓰레기들. 좋은 습관. 일단 선배들 다 잘 챙겨주니까 선배들 빼고 제 친구들 해야 돼요. 찬이 현주 승현이. 승현이라 써도 돼요? 승현이. 찬이는 일단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AP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잖아요 케미가. 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받아주고 얘가 했을 때 저도 받아주고 이런 그 케미가 좋아가지고 찬이가 있고 현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어가지고 동기여가지고 되게 이제 힘든 거랑 어려웠던 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쉽게 쉽게 슬슬 풀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현준이고 승현이 형은 선배 뭔가 2군에 제가 2군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때 2군에서 좀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너 방식대로 하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승현이 형. 이게 근데 형이라 붙이면 너무 칸이 다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만 써도 돼요? 전용 전용 재원. 저랑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랑도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다그쳐요 맨날. 아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럴 때가 좀 미안해 가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 선수가 저 하시는 것 같아요. 정용이랑 분영이 형은 친한데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유기 형, 권유기 형입니다. 친해지고 싶은 선수가 원래 친한데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친해져요. 너무 안 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유기 형? 있죠. 둘 다 있어요. 그냥. 아, 카톡, 권유기 형 카톡 했었고 정유기 형도 한번 했었죠. 전화번호 보내라고. 좀 더 가깝게 친해지고 싶은 선수가 있었는데. 아, 가장 멋있었을 때? 아, 저 진롱 갔을 때. 끝내기 말로 쳤을 때가 제일 멋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창기 형이랑 1위 형이라고 허일 형 그때 롯데였었던 형인데. 그리고 제가 막 치고 싶다 그랬어요. 막 저까지 왔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창기 형이랑 1위 형이. 아, 너 가면 병살 칠 거냐. 병살 칠 거잖아. 따벌 칠 거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 이번엔 진짜 제가 끝낼 수 있다고. 이제 딱 타석 들어가는데. 곧 딱 치는 순간 갔어요. 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삿대질 했어요. 창기 형이랑 1위 형한테 이렇게. 제가 끝낸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끝내니까. 그래서 좀 그때 순간이 나도 좀 제 자신한테 처음으로 이제 좀 많이 칭찬했죠. 방에 와가지고 야 재현아 진짜 멋있다고 제가 고맙다고 이랬죠. 제일 고맙다고. 워너비? 건물에 살았어. 제가 이 꿈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었어요. 건물주가 되겠다고. 막 건물주 책도 보고 그랬어요. 막 메모장도 써놨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쓰면서도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일단 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것도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있다. 2018년 11월 16일에 했었던 거야. 건물주 되는 법이라고 쓰면서 이렇게 썼었어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첫째 목돈을 모아라. 목돈을 모아라. 이제 목돈을 모으는데 멈추지 않고 투자를 통해 이윤을 남겨야 한다. 책 보다가 나온 거 가지고. 아, 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크다. 착하다. 뭐가 있을까요? 아, 그 빼고. 아니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귀엽게 봐주면 좋죠. 근데 저 혼자서는 좀 멋있고 싶죠. 순수하다. 서있다. 순수. 나 워너비? 섹시. 세 개로 표현하니까 너무 어렵다. 더 많아서 다섯 개 했으면 되는데. 발랄. 아, 돈이 많다. 야망가이 품격. 섹시하면서도 발랄하면서 품격 있다. 아, 완전 베스트인데. 또 야망, 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난 또 뭐가 더 많다. 야망. 됐다. 이 정도면 다섯 개 됐다. 일단 재밌었고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은 브이로그는 안 찍겠습니다. 아, 그러겠다. 그러면 박하 출연 되죠? 아, 그러면은 그거 할게요 나중에. 아니 뭐 유튜버도 보니까 나 안 그래도 브이로그 봤었거든요 사람들 거. 근데 막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이러고 막 보는 거 같아. 맛있겠죠? 아, 그러면은 나중에 브이로그 할게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저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팬분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더 감사할 거고 감사할게요. 그리고 더 잘할게요 야구로. 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